유튜버 빅페이스가 무단횡단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게재했는데 내로남불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빅페이스는 고기 리뷰를 비롯한 각종 음식 리뷰를 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3일 빅페이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죠. 공개된 영상에서 빅페이스는 그동안 방문했지만 게재하지 못한 맛집 리뷰 장면을 소개하는 가운데 가장 최근 2021년 9월 방문한 식당으로 새벽에 서울 종로에 위치한 24시 무인 라면 편의점을 방문했는데 갈 때부터 재수가 없었다 라며 오늘 뗐죠. 이와 함께 빅페이스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4차선으로 추정되는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빅페이스의 차량 우측 인도에서 등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남성은 횡단보도가 없음에도 유유히 길을 건너 지나갔고 빅페이스는 멀쩡히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더라라며 딱 봐도 남성이 술에 매우 취해 보였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박으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다 라고 회상했죠. 이어 우리나라는 차가 사람을 박으면 어떤 상황이건 무조건 차 잘못이지 않냐, 잠깐만 한눈 팔았다면 사람 치고 감옥 갈 뻔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게에 방문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빅페이스는 건너편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향해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 일부 네티즌들에게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30초 전에는 무단횡단 욕하더니 내로남불이냐? 대처가 중요한 듯 본인도 무단횡단 하신 거 아닌가요? 술 안 먹으면 무단횡단 해도 되냐? 라며 비판하는 한편 빅페이스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이건 너무 억까 같은데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냐? 새벽에 무단횡단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